지하철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눈길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을 직접 타보려는 시민들로 역사는 북새통을 이룹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인 이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교통 역사의 혁명인 지하철 운행이 시작된 겁니다. 국내 기술진이 토목과 건축에 참여하고 일본에서 들여온 전차로 지하철 시대를 열게 된 서울. 최초 운행 구간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7.8km, 정차역은 9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지하철이 처음 생겨서 시민들이 엄청 신기해하고 그 차가 또 빨갛고 또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이제 개통하기 전에 시운전 중이었는데 그 시민들이 궁금해서 그 들어와서 보려고도 엄청 했었고. 40년이 지난 지금 이용요금은 30원에서 1,050원으로 35배가 올랐고 하루 이용객은 23만 명에서 418만 명으로 차량 수는 60량에서 1,954량으로 각각 18배와 33배가 증가했습니다. 승차권 역시 에드몬슨식에서 마그네틱형을 거쳐 지난 2009년에는 카드형으로 바뀌면서 시대에 맞게 진화해 왔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첫 차 운행을 시작해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선로 위를 달리는 지하철. 하루 평균 5만 8천 킬로미터를 달려 매일같이 지구를 한 바퀴 반씩 돌고 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승객을 열차 안으로 밀어넣었던 푸시맨과 안전을 생각해 무리하게 승차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커트맨은 시대에 따라 바뀐 지하철 출근길의 풍경을 대변해줍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 이제 한 1호선만 있을 때에 승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노선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해요. 다니는데. 특히 올해 2월에는 전체 이용객 수가 400억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서울 시민 한 명당 4천 회 이상 지하철을 이용한 셈입니다. 하지만 오랜 역사와는 달리 최근에 발생한 상황심리역 열차 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사랑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록을 맞게 된 서울 지하철. 쉼없이 40년을 달려온 것 이상으로 더욱 정확하고 안전한 지하철로 거듭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TBS 이동규입니다.